네, 세 번째 3장 술자리 예절 시작하겠습니다. 보셨죠? 선생님 술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웃는 거. 자, 한국 사람들은 술을 정말 좋아해요. 술을 잘 마시든 잘 마시지 못하든 술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방금 식사 예절을 했죠. 식사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술자리 예절도 정말 중요해요. 보통 어린 친구들에게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술이 몸에 나쁜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술이 몸에 나쁜 것보다 술자리의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마시면 그게 습관이 마시다가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습관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릴 적에 첫 번째 술자리는 아버지와 함께 어른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도 옛날에 어릴 적에 술을 많이 20살 전에 술을 많이 마셨지만 19살 때 이제 아버지와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정말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아버지께서 막 이렇게 뭐 술자리 예절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욕을 먹지 않는다. 왜냐면은 보통 선생님이 예절이 없으면 예의가 없으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모든 아버지들이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에게 어디 가서 술 마시는 건 좋은데 어른들이랑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의 생각에 이제 어른이 돼서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어릴 적에 정말로 이제 갓 20살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친구들끼리 마시는 횟수가 많고 그리고 어른들과 정말로 큰 어른들 선생님보다 뭐 10살, 20살 이렇게 차이 나는 분들과 술을 마실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20살 이제 후반에 이제 20살 한 11월, 12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술집에서 그 술집의 사장님이 선생님보다 한 40살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되게 개방적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선생님 친구 두 명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그 친구들과 같이 술을 같이 하면서 술은 이렇게 마셔야 된다. 이렇게 정말로 재미있게 술잔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어른과 술을 마실 땐 어떻게 마셔야 되고 그런 걸 알려주셨었어요. 아버지께서도 물론 알려주셨었지만 아버지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아직 한국에서는 선생님 나이 때에는 어른들과 술을 함께 마실 때는 예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마시는 술 자, 이 소주입니다. 그죠? 자 소주 여기 있죠? 이 조그만한 잔 이게 소주 잔입니다. 좀 이따가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술을 어떻게 술자리의 예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은 이 오른쪽은 막걸리인데요. 막걸리는 보통 이렇게 큰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술잔에 마시는데 자, 이 막걸리라는 거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주랑 맥주는 집에서 만들기 좀 어렵지만 막걸리는 예전에 이제 한국에 이제 농사를 짓던 정말 농사를 지을 때 선생님 할아버지 농사를 지으실 때 집에 항상 이렇게 막걸리를 항상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막걸리는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술이고요. 요즘에는 한국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없지만 농촌에서는 간혹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막걸리는 쌀로 만든 술입니다. 자, 쌀이 주된 원료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쌀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많은데 한국 사람들보다 쌀이 더 많을 쌀을 많이 먹지 않을 때 이럴 때 나라에서 이제 막걸리를 많이 팔게 하고 막걸리에 세금을 조금 더
어조금낮춰주고그러다보면이제막걸리막걸리를더많이팔수있게하는그런 정책들이많이세워졌는데요이막걸리는여자들이특히좋아해요왜냐면은달고선생님은별로아주좋아하는데달고그렇기때문에막걸리를많이정말좋아합니다이막걸리는예전에농촌에서일을하고점심에밥을먹새참이라고하는데이거를밥을먹으면서같이술을막걸리를한잔하고그리고그오후에일을하고그랬던것같습니다선생님도예전에한번정말어릴때할아버지농사짓는데가서아버지와함께아버지가이막걸리한잔마셔보라고해서마시고취해가지고뭐계속잤다고막그랬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자다음볼게요자다음은막걸리네막걸리도종류가많아요자요즘에는뭐옥수수막걸리도있고요옥수수맛막걸리그리고뭐예전에선생님마셔본사과맛막걸리자사과로만든사과를조금더첨가해서만든막걸리도있고그리고정말많은막걸리가있어요선생님은막걸리별로안좋아해서많이마셔보진않았지만조금씩맛이다르다고하더라고요네자다음은볼게요폭탄주자폭탄이란말알죠여러분폭탄자이거는자만약에자소주랑맥주랑섞어서마셔도폭탄주고요그리고양주랑뭐맥주랑섞어서먹어도폭탄주고요보통소주랑맥주랑섞어먹는거를소맥이라고요소맥소맥이라고하고요그리고또사이다랑막막소주랑막이렇게섞어먹기도하는데요막소사막이러고요막자그런게많습니다네드디어시작됐습니다술자리예절한가지더알려드릴게요한국에서이제술집에한국엔정말술집이많아요정말로술을먹는곳이있고요그리고음식점에서도술을먹을수있죠근데 음식점에술을갖고들어가면안돼요그음식점에있는술만마셔야돼요그음식점에서사서마셔야돼요이건중국과다르죠그리고보통술집에가면은술만마시면안돼요보통안주를하나꼭시켜야돼요저선생님도왜그런지모르겠어요술만시키고안주를안시키면은사장님이정말못먹게해요술을그래서보통간단하게술을먹고싶으면맥주혹은소주에간단한안주이렇게해서친구랑먹기도하고그리고보통이제소주를마실때는탕을많이먹어요그래서왜그런지모르겠는데습관이됐어요술을마실때맥주를마실때는보통이제짠음식혹은과일을먹고요감자튀김뭐혹은뭐그리고뭐치킨여러분도알고있는그치킨과맥주치맥그리고소주를마실때는탕그리고보통탕을많이먹는것같아요기름지고좀맵고탕이있는그런안주를먹는것같습니다자그럼볼게요술자리예절이무엇이있는지자술을혼자마시거나혼자따르지않습니다보통이렇게여럿이서술을마시죠그러면은절대혼자따르면안돼요자혼자따르면상대방에게예의가없다는뜻이에요자그리고한국에이런말이있는데자작이라그래요혼자따르는걸자작이라고하는데자작을하면은앞에있는사람이3년동안재수가없다이런말을해서이런말이있어서절대자작을하지않습니다근데선생님이제친구들이랑같이있을때는그냥혼자따라마시고그래요왜냐면이미거의한15년막이렇게같이술을마셨는데이제그런거누가재수있고누가재수없고그런거다상관없다이거죠우리는모두네하여튼뭐그러니까요네자다음어른이술을주실때는두손으로받습니다자여기서부터이제예절의시작이에요정말로중요한예절의시작이에요자이술잔이있어요술잔이있는데보통두손으로받아요두손으로받는데이렇게받을수도있고요그리고이렇게받을수도있고자이렇게받을수도있고보통선생님은한이정도자한이정도에놓고받아요자이렇게놓고받는게정석입니다자그리고어른과술을마실때에는한손으로잔을가리고어른의반대편으로몸을
돌려 마십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 복잡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의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마시거나 이렇게 마셔야 해요. 술잔으로 한 손으로 술잔을 가리고 몸을 돌려서 이렇게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도 있고 선생님 왼쪽에도 어른이 있고 자, 오른쪽에도 어른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마셔야 되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마십니다. 왜냐면은 옆 선생님 오른쪽에 계신 분도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마시기 때문에 보통 가장 연장자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그 다음 자 이런 순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 오른쪽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에게 선생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른에게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으로 따릅니다. 두 손으로 따라야 돼요. 아까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았죠? 똑같아요. 자, 이 술이 있어요. 자 보통 여기에 이렇게 상표가 있죠. 상표를 모두 가렸는데 술을 따를 때 손바닥으로 상표를 가려요. 상표를 가리고 보통 이렇게 따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따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고 보통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따라 드리곤 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어른이 술을 권하기 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자, 어른이 술을 권하기 전에는 보통 마시지 않아요. 선생님도 이제 한국에 가면은 어른들과 이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어요. 어른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면은 한두 살 많은 그런 형들 누나들 말고 정말로 선생님의 아버지나 선생님보다 한 세대 위 그런 분들께서 술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 술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술을 권하기 전에 한잔 하시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조금 불편하죠. 많이 불편해요. 네, 어른이 술을 권하기 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술을 넘치도록 따르지 않습니다. 자 술을 넘치도록 따르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한번 술을 따라 볼게요. 자, 술을 따를 때 보통 중국은 술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한국은 자, 이게 10이라고 하면은 8이나 7 정도를 따르면 돼요. 너무 꽉 채워서 따르면은 마실 때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술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나 똑같죠. 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십니다. 자 이거는 전 세계 공용이죠. 절대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정말 마음씨가 정말 나쁜 사람 아니면은 술을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많이 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물론 친구들과 있으면은 취할 때까지 마셔도 친구들이 뭐 하루 이틀 본 친구들도 아니고 친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자신이 정말로 회사 회식이나 그리고 자신이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일 때 그 술자리에서 나이가 어릴 때 그때 이제 술에 취하면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딱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문화 수업 제1과가 끝났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뭘 배웠죠? 첫 번째 시간에는 인사 예절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식사 예절을 배웠고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술자리 예절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국인들이 정말로 자주 한국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자주접하게되는그런상황들인데요여러분만약에한국에 가면중국에서처럼행동하면은사람들이오해할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가시기전에보통이런내용들을숙지하고가시거나혹은뭐조금배웠다고그한국친구들과인사를하거나밥을먹거나그리고술을마실때이런것들을먼저알고가면은그때가서아마또그친구들이알려줄거예요그럴때조금더쉽게배울수있고요자오늘수업은여기까지고요다들재밌게들으셨는지모르겠습니다자오늘내용여기까지할게요선생님의연동쌤의강의를들어주신여러분들대단히감사합니다자그러면은우리다음시간에봬요다들수고하셨어요